오늘 이 노래를 부르신 우리 고금성 씨는 정말 여러분 이 공정식 작곡가라고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김이용님을 요즘 이렇게 스타를 만든 스승이에요. 바로 그분의 작사 작곡으로 이루어진 곡이에요. 이 청춘화살은. 근데 중요한 거는 고금성 씨가 누구냐 이거야. 많은 사람들은 거의 몰라. 그래서 오늘 특별히 소개해드려요. 자, 뭐냐면 전주 대사슴놀이 장원 출신이다 이거야. 박수가 나와야 돼. 에, KBS 국악 대상 민요상을 탔다 이거야. 대단하지요? 거기에 또 경기민요 57호 이수자다 이 말이야. 에, 요즘 송가인 신승태 국악 트로트를 부르는 우리 가수들이 많지만 바로 이분의 후배예요. 원래 여러분 남자라는 이유로라는 노래 조항조 씨 노래 아시죠? 이 노래 원곡자이기도 합니다. 발표하자마자 군대 갔다 오면서 이 노래가 조항조 씨한테 넘어갔지만 자 이렇게 또 순수 예술을 하시는 분들은 우리 것을 지켜야지 왜 거기에다가 트로트를 또 접목하려고 해 하고 발목 잡음 통에 실력은 있으나 제야에 묻혀 살았다 이거야. 요즘 TV 보면 국악 한마당에 자주 등장하고 있죠. 자 역시나 그 대가답게 트로트를 받아도 아주 좋은 곡을 받았습니다. 바로 모시도록 할게요. 고금성 초대합니다. 박수 주세요.
자, 청춘화살이라는 노래를 정말 우리 요즘 히트의 대가이신 공정식 선생님한테 이 노래를 받았단 말이에요. 네네. 네. 어떻게 해서 이 노래를 받게 됐어요? 아, 제가 김용님 씨 가수랑 예, 같이 공연을 가끔 다니곤 했었는데요. 분장실에서 어떻게 얘기를 하다가 그 김용님 씨도 민요를 좀 어렸을 때 배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선후배 사이 같이 이렇게 말을 하다가 아, 고금성 씨도 자기 곡이 하나 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 선배님 좀 있으면 좀 하나 멋진 곡으로 좀 예, 소개 좀 시켜주세요. 그러더니 바로 서울에 올라가서 전화가 왔어요. 고금성 씨 너무 그냥 딱 맞는 노래가 있는데 내가 한번 불러볼까? 그러더니 청춘아 청춘아 꽃처럼 지지 마라. 아주 전화기에 대고 너무 그냥 멜로디를 맛있게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네. 내가 녹음을 해놨다가 또 한 번 듣고 또 한 번 듣고 아 제가 하겠습니다. 딱 내 곡이구나. 민요풍에다가 왔구나. 왔어. 아니 그 나한테 사이에 딱 맞는 곡이 왔네. 많이 배우셨네 그 사이에. 아니 배운 게 아니라 조금. 네. 자, 이 청춘화살이라는 노래는 그렇다면 한 줄로 요약하면 어떤 노래예요? 아, 아주 그냥 우리 청춘이 왜 이렇게 빨리 가는지. 저도 좀 이제 나이가 들다 보니까 이렇게 왜 이렇게 진짜로 빨리 가더라고요. 제가 뭐 그닥지 이렇게 선배님들 앞에서 나이 얘기할 건 아니지만 네. 그래도 어찌나 이렇게 화살같이 가는지 빨리 가는지 잡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야 청춘아 좀 제발 좀 가지 말고 뒤좀 한번 돌아보고 가거라 그런 얘기 옳시다. 그러니까 네. 이 세월이라는 거는 전진만 있지 후진이 없어. 그죠? 아, 되돌아갈 수 없는 게 바로 우리의 인생이고 세월인 것 같습니다. 자, 빨리 지나가지만 그 하루하루가 정말 열심히 긍정적으로 살면 어떻게? 예, 살아도 잘 사는 거지. 예, 알겠죠?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이게 국악발성이란 말이에요. 네네. 그 일반 가요발성과 국악발성의 좀 차이. 내가 어떻게 해야 이 국악적인 노래를 잘 소화해낼까? 네. 예, 한 포인트 한번 부탁드려요. 자, 우리 국악은 지르는 게 너무 많아요. 무조건 배에다 힘을 줘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지르는 거예요. 국악은? 예, 국악은. 그래서 이제 송가인 씨나 누구 보면 이렇게 지르는 게 잘하잖아요. 네. 용두사나 용두사나 아 지르는 걸 잘해요. 아하. 왜 그냐? 처음부터 배심으로 해서 지르는 것만 그렇게 해요. 연습을 터져라. 그래. 그냥 폭포에서 목이 터져라 지르기만 해요. 와. 근데 우리 가요는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네. 뭐 남자라는 이유로 묻어두고 지내는 안에다 속을 음도 넣었다가 뺐다가 국악하고 약간 틀린 게 이렇게 내 질르는 게 너무 많다. 아하. 예. 그런데 가요는 우리 가요 우리 식으로 말하자면 속소리 가슴에 넣는 소리를 좀 해줘야 된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거 하나 배웠네. 내질르는 소리가 있는가 하면 속으로 넣는 소리가 있는데 가슴으로 그 소리를 넣는다는 마음으로. 네. 자, 그러면 첫 소절 네. 한번 해보자고요. 자, 한번 네. 한번 질러봐. 질러. 자, 우리 뭐 세월아 여러분 좀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이거는 아, 가요식으로 세월아 안으로 넣으려고 하지 말고 어허. 그냥 한번 쫙 빼보는 거예요. 아하. 예. 세월아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한번 내가 불러볼 테니까 한번 뒤 좀 돌아볼래? 하는 식으로 세월아 왔구나. 좋아 좋아. 자 그러면 키를 내가 맞춰서 세월아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이제 저는 약간 가요가 이제 섞인 거고. 자 준비 시작. 세월아. 아니 우리 여기 회원들 부르라고 회원들 부르라. 회원들 부르는데 안 부르고 그러고 있으면 어쩌자는 거야. 세워 시작. 이야 잘하네. 좋습니다. 만족해? 예, 그렇게. 자, 첫 소절은 이렇게 좀 힘껏 뱉어주자. 그런데 세워 여기 잠깐 머물렀다가 허허라 허허 올라가야 돼. 세워라 시작. 세워라. 아니
와하라 와하라 갑자기 커지면 못 더워요. 잘 봐. 세워 세워 띄워놓고 어허 어허 여기서부터 커져야 돼. 세워 어허라 시작. 어허 잘했어 잘했어. 그렇게 제발 좀 그렇게 좀 해. 한 번 더 시작. 세워 어허라 이번에는 세워라 애원을 좀만 한번 해줘. 이때는 우리 선생님이 이야기한 것처럼 속으로 집어넣기를 잘하라 이거야. 자 그럼 여기까지 한번 가봐요. 앞에는 질러주고 뒤에는 속소리로 감추어라. 자 요게 첫 줄의 포인트입니다. 준비. 준비 세네 세워. 박수. 노래가 저는 네. 이 청춘 화살이라는 노래를 어떻게 보면 저는 이제 민요를 하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생소한 분일 수가 있어. 그리고 또 이쪽에서 특별히 뭐 활동한 분야가 없으니까. 그런데 제가 이 노래를 부르면서 너무 노래가 좋아서 누군지 한번 조사를 해봤거든. 역시 전주 대사슴놀이 장원 출신이더라니까. 응? 아, 내가 인물을 발굴해냈잖아. 그러면 일단은 내 눈에 띄었다는 것만 해도 일단은 90%는 승리한 거야.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 진짜 그래. 꽃처럼 어흠 뒷글자에 좀 포인트를 줘서 보통은 이렇게 부른다. 꽃처럼 앞글자에 힘 주지 말고 럼자를 두 글자로 만들어봐. 럼 시작. 자 뒷부분에 액센트 럼 시작. 그래서 꽃처럼 그 다음 봐. 지지 마라. 이거 무슨 소리? 아이고 어쩌면 그렇게 잘 맞춰. 우리 선생님 우리 엄마들이 이렇게 잘한다. 금방 배웠네. 그래서 가수들이 노래 못 오면 네. 여자리에 쓸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처음부터 여기까지 앞에는 크게 뒤에는 속소리로 감추면서 자 그렇게 소절 소절 이어가겠습니다. 한번 더 갈게요. 헤이. 잘했어요. 다음 소절 갑니다. 헤이 박수. 자 여기 보면 청춘아 청춘아 두 번을 부른단 말이에요. 네네네. 네, 그다음에 탈처럼 천천히 가거라. 그게 새 묶음으로 본다고 하면 그죠? 네, 네네. 감정의 변화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냥 청춘아 청춘아 달처럼 천천히 가거라. 그러면 얼마나 지루하겠어. 감정의 변화가 있어야 해. 그죠? 그럼요. 네. 자, 그러면 그럼요. 이 감정 변화를 어떻게 주? 네, 꽃처럼 할 때도 그냥 꺾기도 아까운 그런 가시 같은 그런 꽃이 있잖아요. 네. 꽃처럼 아주 착 이쁘게 꽃처럼 이렇게 하지 말고 아, 꽃처럼 지지 마라. 너희들이 호박꽃을 하냐? 어? 너희들이 호박꽃을 하러? 다 하면서 호박꽃이 꽃 중에 제일 이쁘니라. 여기서 그래서 그렇게 이쁜 꽃을 꼬집듯이 시 한 번 더 꽃처럼. 지지 마라. 꼭꼭 집어줘야 네네. 되겠구만. 꽃처럼 지지 지 이런 데로 꼭꼭 꼬집어주세요. 알겠죠? 그 다음 청춘아는 그 다음에 한번 또 이제 돌아본 청춘이한테 한번 더 그냥 얘기를 또 해보는 거야. 아하. 청춘아 청춘아 무덤덤하게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아, 그렇죠. 네. 무덤덤하게 가지는 거야. 여기서는 너무 감정 놓치지 말고 그냥 누구 애써 야 청춘아 자기 푸념이야 자기 독백 청춘아 달처럼 천천히 가 이렇게 이런 음유를 타고 가야 되겠네요. 네네. 그죠? 네. 잘하고 청춘아 그렇지? 청춘아 청 여기에다가 좀 살짝 그다음에 달
새처럼 천천히 가거라. 자, 강약 조절을 잘해야 돼요. 살짝 졌다 폈다를 해보자고요. 아셨죠? 자, 그러면 처음부터 여기까지 다시 한번 가겠습니다. 해보자로. 하나 둘 셋 넷 정치 정치 좋아요. 네, 좋습니다. 야, 이게 뭐 이제 클라이막스로 치닫고 있는 거예요. 이래도 한 세상, 이 세상 할 때 우리 가요 발성은 이래도 한 세상 한데 우리 국악은 잘 들어보면 이래도 한 시상, 시상 약간 이렇게 들려요? 어? 좀 약간 아유, 그 잘도 들으셔. 어? 아니 들으셔. 내가 이제 귀가 보통 귀가 아니거든. 예. 이래도 한 시상 맞아? 아니 옛날 분들이 네. 가요 국악이 어떻겠습니까? 오호. 막걸리 한잔 먹고 푸념하듯이 옛날에 나도 이런 시절이 있었지. 아하. 이래도 한 세상 철에도 한 시절 한에다가 힘을 줘야 되는구나. 근데 우리 지금 고금성 씨가 이래도 한 세 여기서는 세자 발음을 잘했는데 원본을 들어보면 이래도 한 시상 예, 잠깐 조금 국악적으로 표현을 할 때는 네네네. 어 발음을 약간 으 발음으로 해서 좀 옛 정겨움을 더하는 게 있더라고요. 맞죠? 그렇게 전, 불러도 전, 괜찮지 않아요? 예, 예, 예. 네. 전라도 사람들이 그렇게 으 발음을 으 발음을 네, 네, 네. 어쩌거나 으 짰을까나 예. 이래도 한 시상. 시상. 어와 으에 살짝 거쳐서 해도 맛깔스럽다. 숨바꼭질 꼭질은 똑똑 끊어서 시작. 숨바꼭질 같은 세상기 길 미리 떨지 말자. 어떻게 길 밀어서 뒤에서 살짝 떨어주자. 응? 오케이. 대답이라도 잘해. 대답이라도 잘해. 자, 청춘아부터 갑니다. 준비. 자, 액센트 어디다가 한자에다 액센트. 아, 저래도 한 시절 시절 춤바꼭질 같은 세상이 이리로 이리로. 자, 여기서 털어주고 대로 한번 가볼게요. 두근두근할 때 가슴 해봐봐. 두근두근 폭폭 튀듯이 시작. 두근두근 근데 두근두근이 아니야. 포인트를 주려면 기역 받침을 붙여. 두근두근 시작. 두근두근 아유 금방 알아듣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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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두근두근이 아니라 두근두근 아이고 끈대는 힘이 불끈불끈 솟네. 너무 뛰는 것 같은데. 어? 그렇게 뛰어야 돼. 우리는 청춘이잖요. 응? 자, 뜨끈뜨끈 뜨끈대는 사랑은 없다만. 여기서 풀어줘야 돼. 사랑은 없다만 이렇게 거기까지 가면 안 돼. 알겠죠? 자, 뜨끈뜨끈 연결 가겠습니다.
부르는 가사는 감정의 변화를 분명히 주어야 돼요. 알겠죠? 사랑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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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부르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소리의 변화를 줘야 돼. 크기의 변화도 줘야 되겠죠? 네, 맞습니다. 네, 처음은 한 몇 프로로 소리를 질를까요? 한 120%? 오, 120%. 사랑. 그다음은 70, 그, 30. 한 70% 사랑. 그다음은 30% 사랑. 이렇게 사랑아 사랑아 사랑아. 오, 예. 멋있습니다. 이렇게 크기의 변화를 주자. 됐어요? 오케이. 예, 이제 소리를 냉큼냉큼 잘 지르는 거 보니까 대답을 잘 잘하시는 거 보니까 마스터가 됐다 이거야. 자, 사랑아 사랑아 준비 준비 시작. 사랑아 사랑아 사랑아. 여기서 또 중요한 거는 120% 소리 지르라고 그러잖아. 아주 그냥 처음부터 소리를 지르고 시작을 해. 사랑아. 괜찮아요. 괜찮은 게 아니라 똑바로 본인만 잘 부르려고 우리는 아무렇게나 불러도 된다네. 아 이러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돼. 우리는 그냥 고금성 씨처럼 부르고 싶어. 잘 보세요. 사랑이 아니라 사랑 뒤에다 액센트를 줘야 돼. 아, 네. 사랑이 아니야. 어휴 깜짝이야. 사랑아 사랑아 사랑아. 어? 해봐. 시작. 아니 다시 손 주머. 손 줘, 손. 시작. 사랑. 오케이, 시작. 사랑, 사랑. 그냥 여기는 소리만 줄이지 말고 호흡을 실어. 사랑, 사랑. 시작. 사랑, 사랑, 사랑. 오케이. 넘어져 화살이 드냐. 넘어져 손 잡아. 화살 당겨 시. 화살 던져봐봐. 아, 나 좀 하게 나도 넘어져 화살 화살 딱 놓으면 이게 띵 하고 달려가잖아요. 시작. 넘어져 화살이 드냐. 잘해 또 박수. 됐어요? 오, 훌륭합니다. 훌륭해요. 오케이. 네. 자 그래서 청춘화살을 원곡으로 한번 제가 불러드리려고 하는데 박수 좀 많이 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옆집 누님도 오는 것 같아요.
도전하는 시간이에요. 아, 그래요? 오늘 배운 노래 실전에서 네. 얼만큼 잘하는지 한번 자웅을 겨뤄봐야 되지 않겠어요? 자, 현진숙님 오십니다. 박수 주세요. 이따가 어머니 주문 그 마이크 주시면 돼요. 본인 인사 한번 하시고. 반갑습니다. 이름
아, 현진숙입니다. 고맙습니다. 자, 가운데 쓰시고 선생님은 옆에 쓰시면 돼요. 네. 자, 이렇게 마이크 가사 다 외워왔어? 아, 오케이. 가사 이 정도 실력은 돼야지. 박수 주세요. 를 자 우리 고금성 씨가 받고 노래 들고 어떻게 평을 좀 해주세요. 아유 세상에 어디서 그렇게 박미연 선생님이 대단하시네요. 네 이렇게 노래를 또박 세상에 그러니까 뚜끈뚜끈 아주 너무 좋으셨고 사랑아 사랑아 너무 좋으셨고 아유 네. 꼭꼭 찍어서 가르쳐 준 데만 잘했구만. 네 저도 오늘 배워갑니다. 네. 자 박수. 일단 우리 어머니는 얼굴도 이쁘고 어쩜 이 자태가 그렇게 이 노래하고 딱 잘 어울리네. 선율이 아름답습니다. 자 이어서 이은수님 도전하시겠습니다. 박수 주세요. 브릿지 넘어가는 거 괜찮아요? 아이고 뭐 이렇게 그냥 조심스럽게. 자 마이크 주시고. 왜냐 고금성 씨가 있으니까 떨려갖고 못 올라오네. 그러니까 인사해요. 빨리 부르고 내려가자고. 안녕하세요. 이름 이은수예요. 네 감사합니다. 음악 드릴게요. 네. 네. 좀 해주세요. 네. 아니 왜 이렇게 다소곳하시면서도 너무 잘하세요. 아니 이렇게 몸을 가면서도 쑥스러워하고 가면서도 엉덩이는 뒤로 빼고 있어. 아니 그래도 제, 엄마만 쳐다보고 하시는 것 같아. 그 편한가 봐. 제 뒤태가 좀 아름답거든요. 야, 뒤태가 아름다운 우리 이은수님이야. 어땠어요 노래? 너무 좋았습니다. 우리의 그 사랑아 사랑아라든가 맛을 너무 잘 내주셔가지고
국악 트롯 맛이 물씬 났습니다. 그러니까 네. 제자로 좀 삼아줄 의향이 있으신지 아예 뒤태가 아름다우니까 아니 그냥 모시고 가. 모시고 언제든지. 가. 자 알겠습니다. 이제 내려갈 시간이에요. 네, 내려가죠. 조심조심. 조심조심. 아 너무 잘하셨어요. 아, 네. 네. 자 어때 우리 도전 완성곡 이 노래를 배워서 실전에 우리 진짜 일반인이 노래 부르는 모습을 보니 어때요? 아 정말 너무 감개무량하고 좀 신기하기도 하고 저는 국악인이지만 꼭 연예인이 된 기분이고 오늘 정말 아주 그냥 뜻깊은 날이고 아주 덕분에 자리가 너무 행복한 하루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부르기 바로 직전에 노래를 제가 여러분을 보여드리고 들려드리고 싶은 그 시간입니다. 자 오늘 함께할 가수 이름은 딱 두 자예요. 나휘예요. 뭐라고요? 나휘. 휘바람으로 휘 부를 거야. 휘 하고 나라 스타가 되실 분인데 여러분 아마도 미스터 트롯 2에서 얼굴을 익혔을 거고요. 보니까 제천 박단 가요제에서 대상을 수상한 바가 있고 아침마당에는 자주 나오시는 가수이면서 히든싱어에도 나온 가수입니다. 자 나의씨 소개합니다. 박수 주세요. 여러분들의 귀를 휘어잡으러 왔습니다. 가수 나비 인사드리겠습니다. 이별이 너무나
아시죠? 네. 박미연의 히트 이해감 곡은 가요 무대처럼 말없이 나와서 내부분도 말없이 사라지는 코너입니다. 아, 여러분의 반응이 바로 다음 회차에 또 티칭곡으로 만날 수 있습니다. 자, 지금 티칭곡은 이분이 경력이 없대거나 노래를 뭐 못한대거나 뭐 이런 게 아니에요. 누구나가 신곡을 내면 좋은 노래라면 제 귀에 들렸다면 오실 수 있는 자리입니다. 왜? 제 귀를 믿으시죠? 네. 오늘 노래 좋았죠?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 다 함께 오늘 배운 청춘 화살. 자, 나오세요! 자! 자, 우리 여자 키로 드리는 겁니다. 자, 같이 박수 치면서 함께 하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 경기미녀 제57호 이순자 입에서 전주 대사승거리 장어 도각 대상을 탈 우리 구금성 씨의 노래 청춘 화살 노래 좋아요. 너무 화살 당겨 아싸 쇼